야, 야, 진짜로 하네. 진짜로 하지, 그러면. 가짜로 하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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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는데. 야, 안 넘어졌잖아. 넘어졌잖아, 너. 안 넘어가기 위해서? 어. 뭐? 아. 팬에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제가 믿습니다. 그 그냥 쉽게 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쉽게 지지 않았어. 진짜 네. 확실히. 네. 너가 잘하는 거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걸로 한번. 네가 잘하는 게 뭐? 서바이벌 장에서 오. 사격을. 오. 내가 미필이지만 비비탄 총은 잘 쏘거든. 내가 미필한테 치면 죽어야지 그냥. 지면은. 뭐야 이거? 이거 오래간만에 한번 꺼내 입어봤어요. 소리 없어. 멋있네요 이게 뭐 써있고. 바로 그랬다. 자, 레슬링 대결이 끝나고 친구의 파트로 붙어보려고 사격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전주인데요. 미필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뭐... 아 근데 나 진짜 해보고 싶긴 했어. 그치. 약간 멋있게 막 이 친구가 국가가 부른다 해서 나왔거든. 나왔을 때 되게 뭐 사격을 되게 좀 잘했었죠. 그때는 저기 3등 했으니까 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번 그리고 또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한테 지금 죽는다 그랬어요? 죽으면서 뛰어갈게 집까지. 오케이 알았어요. 경기 기본이 안 돼있어요.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항상 경기를 들었을 때는 양실을 개방해서 하십니까? 저는 군대를 안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체 900평 정도 되고요. 서바이벌 체험장이 400평 네. 그리고 이제 여분의 공간들이 한 500평 정도. 와 오늘 친구랑 저랑 이제 서바이벌 네.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이때는 자주 뵀죠? 국가가 부른다. 아 3등 했다 그랬잖아 나. 그 얘기 그만하라고. 선생님 저희 오늘 뭐 어떤 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격하고 네. 포스온포스라고 이제 일반 특수 쪽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이제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네네네. 시설들이 어른들이든 특히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재미있고 활기차게 가보시죠. 제가 오늘 친구를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헬멧이랑 장비가 싹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삐그덕삐그덕 거리세요. 네. 오. 맞습니다. 깝지? 어. 그럼 다시 안전. 어. 이거 항상 생활화가 돼. 생활화가 돼 있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항상. 최근에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나름 직접 싸우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써 있는 네. 그 글씨를 순서대로 맞추면 된다. 천천히. 환영합니다. 준비를 볼 때는 항상 조심하게. 헷갈려. 오케이. 건파워. 12초. 더 빨. 전부 다 빠른 거. 12초. 12초! 이게 다 친 거야. 근데 오히려 근데 두 번이나 지금 페널티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자체적으로 내 페널티를 준 거야. 일부러. 아 일부러? 됐죠? 잠깐만요.
30초 28. 네. 28. 제가 요거로 바꿨습니다. 네. 이거 맨날 썼잖아요. 6년 했죠. 6년 했는데 핸디캡이 없을 수가 없죠. 요거 써가십시오. 근데 경기는 있잖아. 빨리 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쏘는 거야. 준비됐습니까? 네. 36초! 4, 9, 몇 초 나야? 30, 나 30초.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아? 한 번 더 해. 아, 잠깐만. 잘하네. 오, 과연? 과연? 오. 야, 이거 하면 상대가 안 된다고. 오. 포켓으로 들어가시죠. 공기를 사용하고 안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막 쏘는 건가요? 네, 얘는 이제 탄만 안에 차, 그 타착만 딱 꼽으면 네. 뭔가 공기 아. 헬기가 있어요? 얘는 이제 특별하게 따로 그 조작하는 건 없어요. 네. 이제 컴퓨터에서 발사 신호를 줘야만 자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3분 그러면은 죽으면 어차피 10초에 부활 되는 거죠. 10초 뒤에. 확실하게 해야지. 알았어요. 전반전이 3, 2, 1, 출발! 출발! 출발!
빵은 높았어. 아. 아웃당하라는 게 그렇지. 무모하게 이제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프로들이 하는 모습들은 이제 달라요.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짜. 멋있으면 뭐 하나, 졌는데. 지금 점수로는 1등이에요. 점수로는? 그 스쿼로는 졌잖아요. 네, 네. 근데 개인 점수로는 네. 지금 12대 15인데 개인 점수로는 이겼다고 또 지금. 일반인들 갈 때는 총을 어차피 총소는 재미로 또 오잖아요. 네. 전대원은 네. 신중하게 한 발씩 조준을 해서 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쏘는 거.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지. 아. 팀 대응으로 명분을 만들어. 할 말이 있는 거지. 아 전상우 대원님. 아주 기분 안 좋아지. 미프라드 지면? 바로 집까지 뛰어가려고 했는데 네. 아,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했잖아 스쿼트하고 아. 허리가 너무 아파. 아. 어떻습니까? 이 좀 다른가요? 진짜 총기랑? 진짜 병기랑은 다르죠. 그 실병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너처럼 이렇게 초싹거리고 뛰어다닐 수가 없어. 아. 영화 많이 봐가지고 한 손으로 쏘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우리 전 대원님과 타격해서 허리하고 승리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번 또 와서 또 재밌게 한번 놀아보시죠. 우리 그 또 상호가 유튜브를 해요. 무슨 컨텐츠 하죠 지금? 여기저기 깨지고 다니는 컨텐츠 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